올해는 접촉을 피하고 비대면으로 많은 것들을 진행하는 언택트 생활이 권장이 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. 집에 있으면 쉬는 시간도 많고 좋은 거 아니야? 싶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.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또 심지어는 손주, 친구들 보고 싶은 것도 꼭 참으면서 계속 생활이 고립되잖아요. 그러면서 정말 우울증 생기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. 엄마들은 어때요? 엄마들은 또 24시간 가족들 뒷바라지하면서 4시간은 정말 하나도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는 것 같고 또 요즘에 이런 답답함을 홈술로 매일 푸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생활 패턴이 곧 끝나는 게 아니고요. 계속된다면. 아, 정말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예기치 못하게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상할 수 있는 장기가 어딜까요? 여러분, 이럴 때일수록요. 정말 간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. 이 한의학에서 간이라 하면요. 해부학적인 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간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담낭, 담관, 자궁, 근육, 그리고 연결된 감정을 다 포괄해서 지칭합니다. 이 막힘없이 뚫고 나가는 에너지가 간의 에너지거든요. 그런데 여기저기 막히고 못하는 것이 많아지는 격리 상황이 되면은 기가 울체되면서 가장 쉽게 꺾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간 기능이에요. 간을 가장 혹사시키는 세 가지가요. 스트레스, 술, 그리고 야식인데요. 보세요, 여러분. 아,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고 그리고 홈술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애들 다 재우고 늦게까지 야식 먹다가 소파에 누워서 그냥 자는 경우도 많죠.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내 동생 안 돼. 네. 자,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요, 우리가 간 건강을 사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건강 관리에 선방했다고 봅니다. 그렇다면 내가 간이 나빠지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? 뭐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는 하지만 간도 역시 나빠질 때 나타나는 내 몸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증상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혈액검사와 또 초음파 검사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서로 간 수치는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는 정상이라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증상들이 있고 그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기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기능적으로는 약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시 주의가 필요해요. 간이 나빠지면 쉽게 피로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외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. 제일 먼저 이 얼굴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요. 안색이 어두워집니다. 혈액을 정화하는 기관이 간이거든요.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혈액이 탁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이 얼굴의 혈색도 굉장히 탁해지게 돼요. 그래서 안 좋을수록 푸른빛이나 진흙빛에 가까워지면서 얼굴이 까매집니다. 여성분들이 이 안색을 정리할 때 쓰는 화장품 파운데이션으로 치자면 그 호수가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간이 나빠지는 초기가 아니라 이미 간에 질환이 생겨서 빌리루빈 같은 물질들이 쌓였다면은 이 얼굴과 눈이 노랗게 되는 황달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. 이때는 좀 많이 늦은 거죠.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내 몸 신호는요. 바로 소화불량입니다. 위장이 나빠도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지만 간이 나빠도 소화불량이 시달릴 수가 있어요. 간은 이 지방분해를 돕는 담즙을 만들고 담낭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. 이러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방질이 많은 고기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특히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또 더불어서 입이 굉장히 쓰고요. 변비 같은 증상도 동반될 수가 있어요.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세 번째 내 몸 신호는요. 아무리 운동을 하고 또 식사를 조절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. 간은 이 남는 에너지원을 어떻게 해요? 지방으로 저장을 하고요. 또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등 이 지방 대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
다이어트를 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잘 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막 올라가고요.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몸도 찌뿌둥하고 살이 쉽게 찌게 돼요.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네 번째 내몸 신호는요, 피부 간지럼증입니다. 건조해서 이렇게 피부가 간지러운 것과는 다르고요. 이 해독작용을 하는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 속에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들이 자꾸 쌓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피부가 자꾸 간지러울 수가 있어요. 심하면 두드러기가 잘 생기고 또 오돌도돌한 형태의 이 피부 발진이 퍼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피부과 약을 먹고 또 연고를 처방받아서 잘 바르는데도 자꾸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은 간의 해독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해요.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다섯 번째 내몸 신호는요, 바로 짜증과 히스테리입니다. 우리가 참 기막히다라고 얘기를 하죠. 감기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기가 막히면은요, 이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이 때문에 또 말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자꾸 하고 한숨을 쉬게 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나고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. 또 월경을 하는 여성이라면은 이 월경 전 증후군도 심해지고요. 또 월경 주기가 변하기도 해요.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간기울결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간의 균형이 깨지면은요, 정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자궁변도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. 마지막으로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내몸 신호는요,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이에요. 어디에 그냥 이렇게 툭 하고 조금만 부딪혀도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건데요. 우리 몸의 지혈작용은 혈소판이 주로 담당을 하지만 간에서 생산하는 이 응고인자도 지혈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쉽게 멍이 들 수가 있고요. 또이 혈관 밖으로 적혈구가 쉽게 빠져나오면서 특히 팔이나 다리에 붉은색이 아주 자잘한 점상출혈도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간이 나빠질 때는 필요한 것 외에도 안색이 어두워지고 또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안 되고 살이 잘안 빠지고 짜증이 자주 나거나 피부가 간지럽고 또 심하면 두드러기가 생기고 피부에 멍이 잘 드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평소에 간 건강 특히 유의해 주시고요. 증상이 자주 나타나거나 심하다면 꼭간 검사도 해 보셔야 해요. 그리고 홈술도 매일 말고 가끔 아시죠? 네. 여러분,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? 오늘도 정나라와 으라차차 힘나는 하루 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.